일단은 우리 아이는 지금 방황이라 그래. 네. 어? 마음 잘 갈피를 못 잡아. 응? 그러니까는 내가 졸업을 하고, 응? 지금 어떤 거에 딱 직업이 안정적인 걸 좀 잡고 싶고, 내 전공에, 예? 발받쳐서 뭐를 가고 싶은데, 그게 마땅히 쓰지 않았는데. 맞아? 네. 그지? 네, 맞아요. 전공 뭐야, 지금? 행정학. 그지? 네. 근데, 내가 일반 평직장을 다닌다 그러잖아, 우리. 네. 직장을 그냥 다니기에는 내 양이 조금 안 차고, 어? 나는 돈이 아니라, 네. 명예를 쫓아가는 네. 아이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섞여서 사는 게 일반, 응? 네. 조직사회라 그러지. 이거에서 경쟁을 막 뚫고 살기가 조금 버거운 아이이기도 해. 네.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부대낌이 오는 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봄 되고, 응? 가을 되면 부대끼는 아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내 마음의 주머니가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생각의 주머니가, 어? 생각의 주머니가 나인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아이야. 내가 어디였지?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증이 한 번씩 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 근데 또 혼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약간 똘끼도 있어. 혼자 음악 들어놓고 춤을 춘다든지. 네. 아니야? 춤은 안 잘. 어쨌든. 네. 혼자만의 막 시간을 즐길 때는 막 룰루랄라 막 하다가 네. 또 어쩔 때는 막 우울하고. 집안에 오빠 있니? 동생 있어요. 남동생? 네. 남자 아이. 네. 예, 예. 여기서 항상 좀 부대껴. 이 동생. 네. 남자라 그래. 남자 형제 간에 부대낌도 있어. 왜냐면 그분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시선. 네. 너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아이한테 남자 아이한테 시선이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어서 네가 무언가를 항상 더 노력해도 그 아이는 조금만 해도 칭찬을 받는 것 같고.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네가 항상 부대끼면서 지내왔다고 해.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한테는 네.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가 지금 부대낀 거는 정확하게 17살, 19살이라 그러거든. 네. 사춘기 접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네.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인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도 모르게 이 어린 나이에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 딱 17, 19 네. 이렇게 됐다 그래. 근데 23살이라 그래. 네 나이 23살에 네. 네가 방황 그때부터 방황길에 조금 들어섰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확 잘하는 것도 아니야. 네. 이해했어? 네. 좀 어정뛰는 건 있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못했다고는 얘기는 못한대. 이해했어? 남들만큼은 발맞춰서 항상 했었고 그 다음에 너 딴에는 노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 근데 네가 자존감, 자괴감이 무너진 거는 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는 거. 네. 그거에서 네가 조금 주춤했었다 그래. 근데 자, 아이야 사주를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네. 아이 사주는 나랏녹도 있고 응? 나랏녹이 있다라는 건 나랏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사주도 가지고는 분명히 있어. 네. 근데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냐면 끈기가 조금, 네. 뒷심이 조금 물러. 그래서 그죠. 혼자 슬럼프에 잘 빠져. 네. 이해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둘러보니까 신뢰감도 높아. 근데 남자를 빨리 알았으면 이 아이가 남자 알람도 같이 왔겠다라는 얘기야. 네? 네. 남자 때문에 고민이 들어오고. 네.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이해했어? 네. 한번 사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다 주지 않는 것 같고. 네. 이해했어? 맞아? 네. 그 한란이 한번 분명히 왔을 거라는 얘기야. 네. 그때 네가 와르르 무너졌대. 네. 이해했어? 17살. 응? 이게 네 17살. 네. 그 고비는 한번은 이렇게 왔을 거래. 그러면서 네가 놓치고 간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야. 네. 네? 근데 그거를 네가 뚝 떨쳐버리고 지금은 이제는 조금 이제 네가 해야 되잖아. 안 네. 그러면 너는 27,
29가지 방황이야. 이해했어?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너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한 번씩 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 네. 안 해? 해요.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왜 자꾸 하니, 할아버지가? 응? 너는 아직 예, 피지 않은 꽃인데, 네. 응? 네 마음 그 언저리에 자꾸, 나 사실은 오늘 너 전보기가 싫었거든. 네. 이해했어? 왜냐면, 내가 너 학생이니 물어봤지. 네. 어? 근데 너 지금 렌즈 꼈니? 네. 그치? 근데 너 눈을 보는데, 아이야. 어? 이래 싫어. 신의 기운이 조금 맴돌아. 네. 어? 이게 그냥 조상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15, 17 이때부터 방황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딱 집어. 할아버지가 17살이다, 이 나이. 이 아이 17살 때부터 방황이 딱 들어와 버렸다. 네. 어? 이해했어.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어? 아이가 근본적으로 나쁜 아이 같았으면 나갔어. 집을 뛰쳐나갔어. 네. 이해했어? 부모를 모르고 내 형제간을 모르고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니한테 이 부모 자리도 탄탄하지가 못해. 예? 너의 온전한 편이 돼주지 못해. 양육만 했을 뿐이지 네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야. 놓친 거야. 이 사춘기 때. 예?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아이야. 네. 이해했어? 니란 아이가 참 아깝다 그래, 신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 너는 죽었다 깨도 이 나랏녹을 감투를 써야지. 예? 어때? 나중에 이렇게 인생 풍파를 막아가는 영국이라 그래. 이해했어? 이 네. 펜대를 놓는 순간 너는 뭐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시집은 될 수 있으면 늦게 가야 돼. 아, 되도록이면. 어. 왜? 너는 꼭 남자가 한 번씩 건들 거거든. 네. 응? 뭐에서 지금 네가 지금 이 환란이 왔었냐? 부모 짝에서 먼저 환란이 왔어. 부모가 내 마음 몰라주더라. 편하지가 않아, 두 부모가. 어? 편해? 아니야. 안 편해. 예? 그리고 네 엄마가 좀 극성 맞아. 네. 어? 만약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더라도 아빠랑 뭔 일이 있으면 니를 잡들이라 하거든. 화살이. 네.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니 니가 뭐 제대로 공부를 그때 한참 할 수 있었겠냐? 어? 사내 못세나 하고, 어? 네? 니가 아무리 마음을 챙기려고 해도 동생한테 시선이 자꾸 가. 네. 응? 니가 예를 들어 대기업, 본기업을 다닌다고,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자. 어? 근데 너 지금 솔직히 자신 없어. 네. 어? 자신이 없어요. 어. 거기 학교 갈 자신도 없고. 네. 공부도 지금 마음에 잡히지가 않아. 네. 어? 점은 누가 봐야 되니? 사실 너의 부모님이 와서 해야 되거든. 근데 부모님은 전혀 모르거든. 네. 어? 거의 엄마는 그냥 아나무인 수준이야. 자기는 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어? 이해했어. 누수가 없이. 어느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나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 점상에서 보니까 아이가 부대끼는 게 보이거든, 부모랑 네. 집안에서. 응? 그렇지.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지가 않아.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네가 마음을 못 잡아, 더 못 잡아.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놔. 어? 네. 어, 너를 아프게 했던 거를 잠시라도 좀 내려놔. 아, 스스로. 어. 네. 내려놓는 연습을 조금 해.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 그치? 어?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한 지금, 올해부터 26까지, 네가 목표를 조금 세워. 네. 어?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합격해도 이까지 걸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 부모도, 어? 부모님 인생이 있고,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이제까지 학교 졸업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자. 비관사지 말고. 네. 어? 그리고 막바지 있는 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응? 네. 이해했어? 네. 그렇게 하고 나야지 너무 높은 저기는 하지 말으래. 높은 급수는 따려고 하지 말으라고. 시험을 응시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중요한 거는 네. 공무원 시험 보려고 생각했었어? 지금 학원 다니고 있지. 학원 다니고 있지? 네. 그래도, 어, 잘한 거야. 근데 방향을 네. 꼭, 뭐, 예를 들자면, 인천시, 무슨시,
무슨 시 이렇게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처음에 네가 딱 방향 전환할 때 내가 공기업에 조금 맞아. 예? 그러면 공기업으로 가. 아, 자신에게 맞는. 맞는 거를. 어? 네. 맞는 거를 찾아. 내가 예를 들자면 아 내가 그냥 동사무소로 가 편하면 동사무소로 가. 이해했어? 네.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가. 어? 그거를 높이 급수를 너무 정해버리면 합격률도 떨어지지만 네. 네? 어찌 됐든 간에 네가 또 거기서 또 못했겨. 공부하면서 너는 지쳐. 이해했어? 네. 가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야. 지금은 너한테는 그 끈이 네 평생 직장이 될 거니까 그거를 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얘기는 합격은 한다는 얘기야. 네. 아가 이해했지? 네. 오늘 합격은 한대. 뭔 얘기인 줄 알았지? 네. 죽으려고 하면 안 돼. 이해했어? 그까지 거 같고. 그 아직 인생 반이 뭐야. 뭔 얘기인 줄 알았지? 네. 궁금한 거. 해도 다 됐을 것 같은데. 안 됐어? 합격은 해요. 아, 근데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드니까. 힘들어요. 아, 아주 낮은 대로. 낮은 거는 차라리 9급 봐요. 너는 지금 막 5급 막 이렇게 생각하지? 7급 보고 생각을 해보기도 해. 한 번도 안 봤어? 9급으로 작년에 다 봤는데.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제품 준비를 한다 해서 이번에 시험 보는 거를 조금 그럼 7급을 올해 봐. 아 7급이요? 7급을 한번 봐. 보고 이게 네. 네가 시험에 가늠이 안 되고 네 공부에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을 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어느 정도를 봐야지 그 척도를 모르잖아. 네. 측정을 해봐. 한번 9급을 봤으니까 항상 네. 7급을 봐. 이해했어. 근데 합격은 하신대. 시험 공부는 무조건 감투는 쓰겠다 이 아이가. 이해했어.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걸려도 해요. 근데 27 그 안쪽으로 딱 커트라인이 쳐지니까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합격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리고 책을 가는데 자꾸 네. 하나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네. 열어. 그 다음에 다시 덮어.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다시 봐. 맞아요. 이해했어? 네. 책을 공부를 하다가, 아가, 공부를 하다가, 1번을 다 했어. 네. 2번으로 넘어가, 3번으로 넘어가. 네. 1번이 생각을 안 나가지고, 다시 3번에 있다가 다시 1번으로 다시 온단 말이야, 너. 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맥을, 흐름을 모두 파악을 한 거거든. 네. 그러면은 그 책을 그냥 정독을 몇 번을 하는 게 더 너한테는 더 나을 것이다. 그냥 책을 책을 정독을 한 5번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 문제로 애울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흐름을 네. 우리 역사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알아야지 자꾸 이 다막 애우면 뒤죽박죽 되지. 그치? 네. 단락이 자꾸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는 네. 그거부터 해. 합격은 하신대. 걱정하지 말어. 어? 근데 세 번째에만 합격하겠네. 세 번째요? 시험을 세 번 보는 거? 세 번 봐야지 합격을 한다는 얘기야. 아, 작년에 근데 세 번에 봐버리면은. 어쨌든 한 해. 어쨌든 네가 뭐 예를 들잖아. 4, 5, 6이 있었어. 그러면 4, 5, 6을 다 봤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그치? 그지? 네. 엄마가 왔으면 아마 올해 시험 봤으면 합격을 했을 거야. 방법을 일러줘서. 근데 아가가 또 왔잖아. 그럼 네. 너는 이제 맨땅에 이제 네가 노력을 네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글이 자꾸 안 보이고 자꾸 튕겨져 나가는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 네.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근데 네가 어쨌든 간 상담을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방법을 찾아줘. 네가 공부를 어쨌든 네가 이기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 해야 되는 얘기야. 네가 나이가 먹어서 왔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신령님들이 일러주는 게 틀리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답은 얻고 가야 되잖아. 합격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나랏밥은 먹어요. 이 양반은 이해했어? 근데 자꾸 네가 공부를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야. 네, 잡생각. 그거를 좀 내려놔. 이해했어. 한 번씩 이제
여기에 꽃단 것처럼 이제 한 번씩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네. 이해했어? 네. 어, 그냥 뭐 막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술 마시고 다니고 막 이게 아니라 혼자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거야, 너 혼자. 네. 걸어 다니고 이렇게 풍경 보고 꽃 보고 뭐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새소리 들으면 새소리 듣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그냥 쓸데없이 쇼핑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구경하고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닌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며칠 그거 조금 하고 나면 또 다시 앉아서. 어, 맞아요. 너무 덥덥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도서관에서요, 아니면 집에서요? 학원이랑 학원 안에 있는 자습실 같은 데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해요. 둘 다 병행하면서. 병행하면서. 근데 네. 마음 잡아. 네. 어? 안 잡으면 안 돼,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안 그러면은, 27, 29, 막 이때까지 방황해. 응? 근데 그러기에는 네가 너무 아까운 아이긴 맞아. 이해했어. 합격할 수 있는데 네가 집중을 못 하고 있어. 네. 이해했어. 그리고 네. 이제 부모님의 이런 압박감. 네. 이제 특히 이제 엄마. 네. 응? 어? 그게 너무 힘들대, 여기서. 응? 네. 다행이야. 어? 울지 마. 오늘 여기서 이제 마음을 어쨌든 털어놓고 갔고, 네. 어쨌든 합격은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고 들었잖아. 네. 그지? 근데 그거를 좀 단축시키는 건 너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네. 네? 그럼 절대로 그냥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은 거둬. 네. 응? 울지 말고. 응? 네. 그리고 남자는 아픔은 이제 지나가면 또 잊혀져. 좋은 사람 만나려고 어쨌든 그지? 네. 응. 그지? 네 맞아요. 네 연분은 있으니까. 아. 그걸 외로워하지 말고. 네. 그거 아픈 기억들 뭐 이렇게 방황했던 거는 잊어버리라고. 어차피 그 아이랑 뭐 만나서 뭐 지금 만난 사람은 결혼할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응? 생각은 있었는데. 결혼하려면 아직 이제 10년이라는 정도의 더 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네. 그건 둘째 치고 지금 앞에 있는 거 네. 내가 해야 되니 직업부터 서야지. 그치? 네. 알았지? 네.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이제 삼재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들삼재 2015년도 때 너무 이제 인간관계나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날삼재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괜찮은지 조심해야 될 게 혹시 있나요? 올해는 지금 산재 때문에 하고 있잖아 본인이. 네. 공부로. 네. 그리고 내년에도 내년까지 있으면 내가 내년까지 또 어쨌든 간에 뭐 합격하네 어쩌네 얘기를 했으면 합격을 할 것이고 네.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 산재 때문에 지금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해했어? 네. 어? 아, 공부 열심히 해. 방황하지 말고. 네. 이해했어? 남들이 보면 또 이건 배부르다는 소리야. 아, 어, 그래요? 당연하지.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치? 어디 가서 네 부모님한테 죽는다 그래 봐라. 지금 부모님 기절 사파라지. 안 그래? 네. 그지? 어디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젊지 젊은 게. 그지? 네. 가. 감사합니다. 와, 하고 가. 네. 안녕히 계세요.